자, 다수결은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수결은 이제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은 나라에서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 하더라도 막 아이들이 제일 많은 2번 답을 썼어요. 근데 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3번에서 2번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같이 학생 99%가 옳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 다수결은 그저 많이 활용되는 제도일 뿐이지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결과가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다수결만큼 현대사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의 의견 합의를 이뤄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면 좋겠지만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수결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팀 위원님들의 이제 주장대로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개개인의 다 의견을 얘기하고 지금 저희처럼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이게 결정하는 방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수결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후보로 나온 것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정하는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매번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토론을 할 수는 없다. 예. 자,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논쟁이나 의견 조정을 거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율하는 과정인데 다수결은 결국 결과로 의견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49대 51로 표가 나뉘었다면 과연 51명의 선택이 꼭 합리적인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견이 비슷한 경우는 더 많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안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 야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뭐 찬성층과 반대측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다 일리가 있고요. 예, 일리도 있고요. 자, 저는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잠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최고의 방식인지 장단점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수결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사람이 가진 생각을 득표율 등의 수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수결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택은 해야 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많은 사람의 선택으로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은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토론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을 투표 한 번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도 결국 우승자는 다수결로 뽑지 않나요? 와, 그러네요. 여기에도 이제 찬성 반대가 얘기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자 반대팀의 의견 들어봐야죠.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찬성팀에서 다수결은 이제 평등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다수결로 이제 어떤 뭔가를 결정할 경우 투표한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이제 지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번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 동네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개발로 얻는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찬성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 등의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손해는 이제 투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후손까지 입게 되는 겁니다. 다수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다수의 표를 얻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이 이제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다 보면 다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의 결정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다수결로는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종교를 고르는 거라든지 더 예쁜 물건을 고르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수결로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문제들이잖아요. 다수결이 잘 진행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요. 찬성과 반대 측의 장점, 단점을 들어봤는데 더욱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수 학생이 제기한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
요건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군대같이 상하수직적인 분야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진영 학생은 어떠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는 다수결이 필요 없죠, 그죠? 네. 예. 저는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선호도 같은 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